만약에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시력의 변화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네. 눈 속에 시력을 위협하는 어떤 질환이 생겼다라는 아. 간접적인 사인이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맞췄던 안경이 왜 안 보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안과 영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하실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비앤빛 강남 발굴세상학과의 류익희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장님 항상 저희 채널에 나오실 때마다 네. 너무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팬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십니다. 아이, 송구합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주실 말씀은 이제 뭐 시력에 대한 내용. 네, 그렇죠? 네, 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근시라든가 난시라든가 이런 것들 좀 오늘 정확하게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이제 병원을 찾는 주된 이유가 시력의 변화가 생기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건데 네.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보인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이제 증상이고요. 네. 그걸 의사 입장에서 이제 체크를 하면 네. 결국 근시가 있어요, 난시가 있어요, 원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시는 멀리가 안 보이는 거를 말합니다. 이제 저희가 뭐 모니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그렇죠. 멀리 있는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안 보이고 멀리서 오는 자동차의 그 번호판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시예요. 2015년도에 발표한 WHO 그 자료에 의하면 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정확히 절반이 근시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근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제일 네. 확실한 방법은 이제 네. 병원에 오셔서 네. 시력도 측정하고 네. 눈 속에 이제 근시가 얼마 들어있냐, 난시가 얼마 있느냐를 정확하게 계측하는 검사를 하시면 되지만 네. 또 병원에 오실 수 없는 분들 혹은 그냥 간단하게 혹시 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라는 분을 위해서 네. 저희가 간단한 네. 사진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네. 보시면 무엇이 보이실지 한번 맞춰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거 보시고 나서 댓글 달아주십시오.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래서 이 사진에서 아인슈타인 박사의 얼굴이 보인다면 시청자분께서는 근시가 없는 거예요. 오, 그런데 네, 네.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마릴린 먼로가 보인다. 네. 네, 희대의 그 배우셨던 네. 마릴린 먼로가 보인다라면 그건 근시가 있는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 재밌네요. 네,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집에서 저희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독수리가 보인다면 문제가 없는 눈이고요. 아, 네. 사람의 옆모습이 보인다면 근시가 보인다라는 건데요. 아, 네. 이제 이건 2007년도에 미국에 있는 MIT의 오드 올리버 박사님이 네. 이제 인지과학을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근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재미난 실험을 하셨던 그 자료입니다. 아. 이게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닐 순 있지만 네. 그래도 대략적인 내 눈의 상태를 좀 알아보시는 데는 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재미있는 사진이네요.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뭐가 보였는지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시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네. 이거 좀 악화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네. 저희가 연령을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야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만 18세를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성인 된 이후에는 근시가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성인 된 이후에 시력의 변화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네. 기본적으로 근시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눈 속에 시력을 위협하는 어떤 질환이 생겼다라는 간접적인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는 네. 시력이 변하면 안 됩니다. 안 안경이 재작년에 맞췄던 안경이 왜 안 보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시력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시력이 변했다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실은 청소년들, 유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예요. 네. 키가 크듯이 눈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근시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냥 근시에서 머무르느냐
고도 근시가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근시가 얼만큼 빨리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시가 생긴 것을 없앨 수는 없고요. 당연히 앞으로 생길 것을 강하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몇 가지 치료를 통해서 근시가 빨리 진행하는 것은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안약을 사용합니다. 아트로핀. 아트로핀은 네. 안과에서는 뭐 몇십 년이 된 아주 오래된 안약인데요. 네. 이 안약은 눈동자를 키우는 진짜? 안약입니다. 네. 아트로핀을 쓰게 되면 조절을 인위적으로 맞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까운 걸 보면서 계속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눈에다 힘을 주게 되는 걸 못하게 하는 거구나.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네. 나빠지지 않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 실은 한국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치료법이 드림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하드렌즈 타입인데요. 네네. 이 렌즈는 잘 때 아이들이 껴요. 어. 그리고 자는 동안 각막을 눌러서 내 눈에 맞게끔 각막 모양을 바꿔줍니다. 아침에 이 렌즈를 빼게 되면 좋은 시력으로 하루 종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안경 없이 시력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드림렌즈의 효과가 보통 근시가 진행되는 속도를 50% 정도는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많이 억제하는? 네, 반 정도니까 네. 만약에 100이 나빠진 수 있을 경우라 하면 50만 나빠지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하드렌즈고 잘 때 껴야 되고 아무래도 관리가 좀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네. 일회용 소프트렌즈로 나온 근시 교정하는 소프트렌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끼면 이건 밤에 끼는 건 아니고 우리 성인들이 네. 끼는 것처럼 똑같이 낮에 끼는 원데이 렌즈인데요. 네. 이 렌즈 역시 근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에 안경 없이도 살 수 있고 근시 진행도 드림렌즈보다는 조금 효과는 떨어집니다. 한 40%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하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시력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근시 말고 또 난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개는 난시는 성장과 성인이 된 이후에 네. 변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나는 게 거의 구할입니다. 그래서 난시가 많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왜 그러나요? 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쵸. 대부분은 네. 가족력입니다. 난시는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네. 네. 만약에 이제 성인이 돼서 네. 난시가 갑자기 늘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눈 속에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빨리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아, 정말 좋은 정보네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그림으로 우리가 근시 알아본 것처럼 난시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난시도 당연히 병원에 오시면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 그림을 보시고 혹시 무엇이 읽히시는지 지금 구독자분들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글자가 읽혀지시나요? 네, 한번 봐주시고. 자, 글자가 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글자가 안 보이는 분은 정상, 네. 글자가 읽히는 분은 난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혹시 무엇이 보이시는지 또 한번 구독자분들 봐주시겠어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냥 선만 보이는데? 네. 네. 이건 인터넷에 가장 회자가 됐던 피카츄 검사입니다. 아. 이 그림 안에 피카츄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구독자분께서는 난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아. 아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난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서 네. 여러 가지 뭐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네, 이제 난시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네. 난시가 많은 분들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난시를 교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물론 요새 시력교정 수술 많이 받으시니까 뭐 라식이 됐던 스마일이 됐던 렌즈 삽입술이 됐던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난시는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네. 문제가 되는 것이 네. 교정이 잘 되지 않는 난시들입니다. 아. 그걸 저희가 부정 난시라고 얘기하는데 부정 난시. 네. 안경원에 갔더니 혹은 안과에 갔더니 네. 안경으로는 혹은 렌즈로는 시력이 잘 교정이 안 되는데요. 난시가 안 잡힙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그건 조금 더 병적인 부분으로 가 있는 난시라고 이해를 하시고 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시력 교정 때문에 또 많이 하는 게 뭐 렌즈 삽입술. 네. 네. 근데 굉장히 술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이번에 이렇게 또 네, 오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네. 또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리키 원장님께서 이 렌즈 삽입술로 시력 리셋이란 책인데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렌즈 삽입술을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라고 책을 쓰셨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바쁘신 듯 책까지 또 쓰셨습니까? 아, 네, 이거 네. 제가 이제 책 여러 편 쓰신 이동환 네. 선생님 앞에서 솔직히 책 얘기하기가 조금 창피하긴 한데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저한테 네. 영감을 주신 거예요. 고독은 씨 그리고 각막이 얇은 분, 건조증이 심한 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시의 형태가 고르지 못해서 시력교정 수술을 받기 어려운 분들께는 실은 렌즈 삽입술이 유일한 치료법이거든요. 네. 눈속에 렌즈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이제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무섭죠. 그리고 네. 생소하니까. 주변에 이제 라식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라식은 물어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맞아요. 렌즈 삽입술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실제로 렌즈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요. 렌즈 삽입술이 무엇인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수술을 할 때 무엇을 염려해야 하고 수술이 다가 아니거든요. 수술 후에는 어떤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내가 건강하게 렌즈 삽입술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 책을 읽어보시면 렌즈 삽입술에 대한 그런 공포감 또 많이 좀 해소하실 수 있고요. 시력교정 수술의 굉장히 큰 축입니다. 그래서 꼭 각막을 깎는 수술만이 시력교정 수술이 아니라 렌즈를 넣는 것도 시력교정 수술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정보를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네.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렌즈 삽입술이 좀 굉장히 또 눈에 이렇게 렌즈를 넣는 거기 때문에 네. 고려할 점이 많잖아요. 레이저라는 시력교정 수술보다는 검사가 일단 좀 그렇죠.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렌즈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눈 속에 렌즈가 들어갈 공간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술 자체라기보다는 수술 후에 내가 이 눈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느냐예요. 네. 뭐 아주 무섭고 위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독은 씨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노출돼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해서 뿐만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와서 내가 고독은 씨 때문에 혹시 앓고 있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더군다나 수술을 받은 눈이니까 겸사겸사 수술한 상태도 같이 체크를 해서 1년에 한 번 꼭 렌즈 삽입술 한 의사와 만나기 만나서. 이것만 지켜주실 수 있으면 저는 렌즈 삽입술만큼 안전한 수술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난시나 뭐 근시 이렇게 시력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자가 테스트까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또 렌즈 삽입술까지 알려주셨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정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